네, 안녕하세요. 제로키니 권우영 트레이너입니다. 네, 하루의 대부분을 저희가 보통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장시간 앉아있다 보면 몸이 앞으로 많이 숙여지기도 하고요. 이 상태를 오래 유지하게 됩니다. 결국 등, 허리 근육이 약해지면서 척추관절의 정렬이 이제 무너지면서 관절에 무리가 가고 허리 통증을 유발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위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허리와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등 운동을 알려드릴 텐데요. TRX만 있으면 누구나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니 꼭 따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TRX 도구를 소개해드리자면은 TRX는 Total Body Resistance Exercise라는 약자로 전신 저하 운동, 즉 전신의 근력 운동을 효율을 높이는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RX의 특징에 따라 활용법은 세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완전성입니다. 똑같은 플랭크라도 팔이나 발을 TRX에 걸고 운동하면은 불완전성한 특성 때문에 근육의 활성도가 많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핸들입니다. 특별한 기구 없이 할 수 있는 등 운동을 찾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문틀 철봉을 설치하지만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옷걸이가 되어버리기 마련인데 반해 TRX는 선의 위치만으로도 난이 조절이 가능해서 남녀노소 편하게 등 운동을 할 수 있는 핸들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 동작 외에도 로우 동작까지 다양한 운동이 가능한 핸들 역할을 해주죠. 마지막으로는 어시스트 도구인데요. 스쿼트, 런지, 점프 등 하체 운동을 할 때 저항을 줄이는 보조도구 역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홈트레이닝을 시작하는 분들께는 아주 필수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장점이 많지만 세 가지만 알아도 100% 활용할 수 있으니 기억하세요. 이제 TRX를 이용한 등 운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거근은 어깨 안정성에 도움을 주는 근육으로 안전한 상체 움직임을 위해 반드시 활성화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세부터 볼게요. 언더그립으로 TRX를 잡으시고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상체가 너무 과하게 뒤로 젖혀지지 않게 팔은 몸 앞으로 뻗거나 뒤로 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어깨를 앞으로 가볍게 말아주세요. 광배근과 정거근에 더 효과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팔을 위로 뻗어주시되 손이 머리 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동작 진행간 등은 기울어진 상태로 일직선을 유지하고 광배근이 늘어나는 느낌, 심장선 수축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팔꿈치를 계속 앞으로 내미는 느낌을 유지하면서 정거근을 계속 활성화시켜주고 몸통 앞으로 팔을 내려주세요. 백로우는 대표적인 등 하부 운동인데 등 하부는 근육의 건강한 척추에 필수적인 근육입니다. 손바닥이 서로 마주보게 TRX 손잡이를 잡고 상체의 중립을 유지하시고 어깨와 가슴을 살짝 열어주고요. 아래 가슴 방향으로 당겨주세요. 이때 주먹과 팔꿈치를 일직선으로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백로우 동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잘못된 자세와 더 효과적으로 등에 부하를 줄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도가 너무 높거나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손잡이의 가슴 상부가 터치되거나 가슴을 과하게 내밀면서 상체가 뒤로 젖혀지게 되는데요. 과하게 당기다 보면은 손목이 꺾이고 팔꿈치가 벌어지면서 저항의 대부분이 전완근에 실리면서 등에 저항이 실리지 않게 됩니다. 상부 승모근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목 주변 근육의 피로도가 높아지거나 어깨 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오버그립 백로우는 등 상부에 강한 자극을 주는 운동인데요. 앞에 알려드린 뉴트럴 그립 백로우와 두 가지 차이만 기억해주세요. 첫 번째로는 그립의 차이가 있는데요. 손등을 옆방향에서 위로 바꾼 차이만 줘도 활성화되는 근육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팔꿈치 방향. 등을 수축시킬 때 팔꿈치가 바깥쪽을 향하게 해주세요. 팔꿈치가 아래쪽을 향하면 등 하부에 자극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TRX를 활용한 다양한 등 운동을 소개해드렸는데요. TRX는 간편하게 코어 활성화에 최적화된 도구이기 때문에 필수 운동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자세로 안전하게 운동하면서 균형 있게 삶의 질을 높여보세요.